사회자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막대한 패션 쇼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네, 이제 시청 아래 뭐지? 시청 아래 참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가자 1번 나와주세요. 두 번째 참가자 러브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고요. 오늘은 제가 넘어지는 연기를 할 거예요. 넘어지는? 그럼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좀 넘어주세요. 참가자 3번 그레이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사회자 그레이스예요. 하지만 전 패션쇼에 나오게 됐어요. 네, 저는 패션쇼 하는 걸 좋아해요. 멋진 패션쇼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네, 1번 참가자 조이 나와주세요. 네, 있어요. 뭐가 엄청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런 연기를 엄청 잘하셨습니다. 참가자 2번 러브 나와주세요. 네, 왜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조심해야죠. 네, 우는 연기랑 넘어지는 연기를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참가자 그레이스 나와주세요. 네, 무슨 일이죠? 네, 연기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막장 패션쇼에서 모든 콘테스트분들이 나와서 같이 프리스타일 댄스를 추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놀이키고 와야겠다. 자기소개를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혜미라. 오늘은 제가 머리 정리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나? 다음에는 꼭 예쁜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네, 그러면 이따가 패션쇼를 하고 러브 참가자 2번 하실 거예요? 조였습니다. 네, 참가자 2번 러브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콘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여기 와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걸어가는 거야? 네. 아이 제대로. 아 제대로요? 아니 막장 패션쇼래 가지고 엄청 넘어지는 걸 연기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저기 조이님 뭐 하시니까요? 네 이번에 참가자 3번 그레이스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인데요. 오늘은 제가 해봤어요. 저는 참가했었지만 참가 한번 해봤어요. 너무 웃기게 말하셨다. 이상해요. 걸어보세요. 좋은 막상 패션쇼에서 머리 그만 묶으세요. 막상 패션쇼에서 제가 일부러 그런 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똑바로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저기요, 러블리 저기서 뭐 하세요? 다시. 똑바로 나와주세요. 러블리 왜 나오세요? 상대요. 네,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야, 야, 러브, 너 들어가. 네, 그럼 대기실에 있는. 대기실에 있는. 여기야. 대기실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러블리가 여기 있네요. 네, 이번엔 저희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대기실에서 준비했나요? 이렇게 준비됐다. 끝. 제발 그레이스 어떻게 대기실에서 준비를 했나요? 저는 사실 이걸 준비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잠시만요. 저 이것도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잠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삐끗하게.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서요. 네, 이번엔 DJ를 맡아준. 나 원래 DJ 나였어. 아, DJ 나랑 조이였어. 뭔 소리 하나 나였잖아. 뭐야? 내가 피아노도 알려줬잖아. 야, 내가 알려줬잖아, 피아노는. 아싸, 그럼 네가 피아노 해. 준비됐어요? 네. 저도 끼워주셨어요.